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볼 텐데, 항상 뭐 어제도 그랬고요. 장 막판에 약간 더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시장 하락할 때마다 걱정되는 기술주, 나스닥 네.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아니, 큰 폭으로 네. 하락했죠. 2%가 떨어졌고요. 다우 30은 이제 계속 플러스 나다가, 그럼 막판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좀 밀려나가면서 보합 수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어저께 보면 장중에는 300포인트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또 사상 최고가 날 뻔했어요. 다우지수가요. 그래서 조금 밀려나가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0.5%.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흘러내렸지만 다우나 S&P 500은 거의 막판까지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S&P은 1시간 전에 밀려났고요. 다우지수는 5분 10분 그때쯤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유가가 지난주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거의 8% 떨어져서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에너지 가격, 원유 가격이 5% 반대하면서 $60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1,733 수준. 최근 들어 흥미로운 것은 금이랑 그 비트코인이 약간 반대로 갑니다. 또 요즘이요. 왜냐하면 딱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새벽에 하원에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은 이 화폐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네. 얘기하면서 대체한다면 금을 갑자기 얘기했어요. 금은 좀 대체할 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금이랑 비트코인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이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오늘 좀 더 내렸거든요. 오늘 금값은 오늘 또 8달러 정도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애청자분들이 네. 한 가지 교수님께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목소리가 작아서 교수님의 주옥 같은 이야기를 저요? 잘 못 들으신다는가. 교수님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팍 하시다가 팍 하시다 이래서 답답하시다. 교수님의 네.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일부러 제 얘기를 다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막 귀를 더 기울이게 하는 그런 말, 뭐 네. 생각이신 건 아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시니까 네, 네. 이제 목소리를 더 좀 높여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값은 그렇다 치고 또 국제 유가가 네. 너무 널뛰기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을 텐데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배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 유가가요. 그래서 오늘 좀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섹터로 보면 에너지 섹터랑 같이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 민감 그쵸. 섹터죠. 에너지, 금융.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가 항상 같이 다리는 경기 민감의 사형제거든요. 오늘 보면 에너지 그리고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일별로 보면 이렇게 올라갔고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난 1년 전 대비 지금 180%가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 아마 다들 아마 질문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11개 섹터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냐? 뭐겠어요? 뭐죠? 기술. 대부분 이제 기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 기술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아, 저는 지금 방금 방송 전에 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아,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난 들었는데 이거 거짓말할 수도 없고 아 연기가 안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본부장 딱 그 기술주 할 때. 아니,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1년 전 대비 3월 23일 대비 금년 3월 22일까지를 딱 계산하면 S&P 500이 8%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절대 기술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오늘 현재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에너지가 100% 올라갔어요. 네, 에너지가. 네. 그다음이 뭐가 올랐냐면 소재 산업재가 90% 이상 올라갔어요. 기술주도 많이 올랐죠. 86% 올라가서 S&P 500보다 조금 더 올라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P 500이랑 도친개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게 했으면 80%가 아니라 8만% 번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수학으로는 가능하겠죠. 8,0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섹터 이템만 갖고도 팔고 사고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애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보면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술주가 조정을 보이면은 아, 국채금리가 또 올랐나 싶은데 이제는 커플링에서 뭐 벗어난 게 다행인 건지 국채금리는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죠. 네, 오늘 이제 뭐 국채금리는 좀 안정세 보여졌고요. 사실 오늘 그 소위 IT 관련 소위 대표주들이 떨어진 거는
미국의 연방 그 거래위원회 이런 쪽에서 한 명 이제 그 위원이 하나 선출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의 저격수다 뭐 이렇게 해서 별명을 받던 사람이 들어가고 네. 아 큰일 났다 지금 보러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또 이것도 조사받는 거 아니냐 항상 보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쪼개야 되네 어쩌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독점 그러면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다 노이즈예요. 사람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 없다. 사람 때문에 바뀌어갖고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주식시장은 20% 이미 떨어졌어야죠. 네. 그렇게 사람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군요. 오히려. 작년에 고점 대비 또 15%가 올라갔는데요. 그게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유가 반등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60달러 선을 WTI 유가 기준으로 회복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더 이 이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추세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그 물론 이제 석유라는 거 원유 자체가 수급의 요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도 공급을 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뭐 100달러, 200달러 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수요는 상당기가 늘어날 것이다. 물론 전기차가 다 되면 다 필요 없겠지만 상당기는 아직까지 소위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항공 수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가는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그림을 전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또 시장을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블랙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좋아하나요? 블랙락을? 블랙락 좋아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하죠. 제가 키움을 좋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키움, 미국에서는 블랙락.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네. 좋아하는 이유는 뭐든지 주식을 보실 때 1위 회사를 보셔야 돼요. 아니, 물론 2위 회사, 3위 회사에서도 좋고 어떤 분들은 저 밑에 있는 거에서 크게 성장 여력을 보는 게 좋지만 그래 맞죠.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적습니다. 키움 그런 크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키움 여태까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아시는 주식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은 키움증권이에요. 아, 주가가? 키움증권은요, 지금 얼마예요? 액면가부터 시작해 5천 원부터 그동안 증자에서 지금 10몇만 원이잖아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주의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작해 상장했을 때요. 지금 그 주식 갖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상장했을 때 그 2004년 몇 년 될 거거든요. 기억은 안 나는데 상장 시점에 미래세 대우증권 하면 주식을 갖춰보세요. 삼성증권 하면 갖춰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던 일이 생기니까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기 때문에 키움은 그랬던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는 1위 회사를 뺏기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차트 보니까 진짜 키움은 상장 이후로 계속 우상향하고 비교 차트 가능하죠? 거기서요? 아니요. 지금 네이버로 보고 있어서 비유 차트는 안 되는데 네. 정말 이렇게 국지가 회사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예전에 주가가 더 높았던 경우들이 더 많네요. 제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입사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업계 들어온 날이 있잖아요. 그때 이후 주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대우증권이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1등을 블랙락을 좋아하는 거는 진짜 진실 말씀드린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1등 회사를 보고 있어야지 주식이 보이는 거죠. 네. 3등, 4등 보고 있으면 주식이 안 보이죠. 마찬가지 키움증권에 여러분들 매매하건 안 하건 제가 키움증권 홍보대사건 아니건 간에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보실 때 주식 증권회사에서 주식하실 때 보면 증권주는 키움증권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1도 없어요. 진심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말이 좀 지나쳤는데 네. 블랙락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경기 회복의 모멘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의 최근의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분 다시 같이 보여드리면 오랜만에 탐니 나왔네요. 탐니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지금 6월 말까지 4,300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요. 기술주요. 기술주도 지난주에 바닥 쳤다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올해의 중심은 기술주가 아니라 올해의 중심은 경기 민감 섹터라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피해를 봤던 기업.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성장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를 기술주다, 바이오다, 그게 성장주 얘기하면 C-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장주와 가치주는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성장주는 매출, 이익, 현금 흐름이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것이 성장주입니다. 그게 섹터로 구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가치주는 매출 대비, 이익 대비, 자산 대비,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이
벤치마크 아니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섹터 대비 낮은 게 가치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성장주 하면 그냥 테마주로 얘기하는데 그건 무조건 안 되는 말인데 그걸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가나 특히 주식하시는 뭐 앵커나 이런 분들도 잘못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지금 이분 얘기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주는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라는 거예요. 왜? 작년에 재미없었거든요. 그것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즈니가 올해 성장주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그 키워드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적이 성장하고 그 산업이 주춤했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가 어느 쪽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의 고주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언제 사고 팔까? 자 언제 사고 팔까? 우리가 사실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을 진행한 지가 1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종종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은 이때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 또 뭐 어떻게 새로운 얘기가 나올지 뭐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는 네. 거죠? 네. 준비하시는 듣다, 거예요? 듣다 보면 뭐 이렇게 잔소리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부터 이제 종목을 여기까지. 찍어주면 되고 또. 언제 사야 되는지 뭐 MACD가 언제 오거나 RSI가 뭐 그 테크니컬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듣고 나면 허탈할 수 있겠지만 저하고 우리 교수님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마침 오늘 CNBC 기사가 나온 게 있어갖고 중간에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아마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 항상 상당히 좋은 내용을 들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하면은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가장 수익률이 좋아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수익률의 가장 큰 예. 영향은 예. 땡땡땡이 있다에 예. 들어갈 건? 근데 아마 많은 분들 물어보게 되면 어떤 종목을 잘 골라서 잘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고 매도하면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예.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공식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대입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찾고 계시죠. 많은 분 찾고 계시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튜브 외에 이 방송 외에 조금 밖에 나가시게 되면 그런 거 알려준다고 하는 전문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산더미처럼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수익률 그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보신 것처럼 무려 94%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지 S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그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쪽에 몰려 있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 선별 단 4%입니다. 마켓 타이밍 2%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총 도합해서 지금 6%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네, 쓰라리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막연하게 아, 또 좋은 얘기한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으시겠지만 아니, 저희 보통 부모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찻길 건너때 조심해라. 그 침 뱉지 말아라. 이런 거 그게 하시는데 그게 진리예요. 네, 그게 진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지금 정말 사기 싫지만 금융주가 있습니다. 네. 정말 사기 싫지만 엑스모빌이 있어요. 그런 분과 없는 분들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네. 어떤 분이 더 심적으로 안정이 돼 있을까? 전자겠죠. 예, 전자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 이게 되겠어라고 하시지만 되고 있는 모습 실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글을 한번 정확히 보시면 좋을 거고 요게 그 골드만삭스가 수년 동안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어제장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 올라가 어떤 거 빠지지 않습니까? IT가 빠질지 알았겠습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장 초반에 보고 왔는데 네. 어제 정말 좋았거든요. 장 초반 좋았는데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하고 산업재하고 소재, 금융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매일매일 장이 막 움직이지만 그중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너무 빠지고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에 몰려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매일매일 종목이 움직이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내일을 못 내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찍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놔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야구팀을 보게 되면 네. 1번부터 9번까지 쫙 그 좋은 선수를 딱 해놓는 거예요. 네,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대부분 분들이 다 2대5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2배우만 하면 여러분들 누가 뜁니까? 그렇죠. 돈은 누가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을 잘 뛰는 분 그런 분도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야구팀처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유토피아님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1년 안에 일론 머스크 재산 넘길 수 있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미국 주식을 20년 한 사람으로서 미국 주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돈 벌었다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혼자 보십시오. 혼자 보시면 되지. 그걸 뭐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회원 모집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1년 사이에 사실 그냥 너 어떤 종목 샀다면 그냥 50% 100% 수익이 나니까 저는 맞아요. 뭐 1년 동안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미국 주식 사서 지금 수익이 몇 퍼센트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CNBC가 바로 나온 기사가 바로 이건데요. 네. 제가 아마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10년 단위 끊어갖고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요. 1930년도에 시장이 42%가 10년 동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나마 그 빠지는 동안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뺀다 그러면 11을 빼는 거죠. 빼면 오히려 39%의 수익이 발생하죠. 얼마 나쁜 걸 뺐으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옆에 있는 거는 또 1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날을 빼게 되면 오히려 손실도 커지죠. 네, 79%. 79%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뭐냐면 최상의 11과 최악의 10을 다 빼버리면 50%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 이거 쭉 표로 보시게 되면 무슨 표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네. 1930년대부터 10년 단위를 끊었더니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17,715% 그냥 쭉 가져간 겁니다. 지금까지 네. 가져간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날, 최악의 날을 빼고 좋은 날만 가져갈 경우에는 순위는 얼마입니까? 이게 379만 3,787%가 올라오지 네. 않습니까? 이건 정말 최상의 경우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옆에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운이 없게 좋은 날만 빼갖고 네. 빠져나왔다 그러면 수익률이 28%. 세상에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아닙니까? 28% 돈 번 거고요. 네. 그냥 쭉 가져가신 분들은 17,715% 수익을 올린 거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가운데 있는 거 치약의 날을 빼갖고 370만 퍼센트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쭉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쭉 가져가면 17,000%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는데 최고의 날을 빼먹게 되면은 수익률 몇 분의 1을 주는 겁니까?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뱅크 아메리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쭉 장기투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최상의 날을 뽑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하는 자금을 여유 자금이나 이건 주식 투자에 이만큼 투자를 해야지 이런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올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영끌해서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니 장기 투자하면 나 차도 사야 되고 중간에 집도 사야 되는데 이거 빼지 말라는 거냐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투자하려는 자금을 내가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중간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진득하니 기다리고 단기 투자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가 시장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표 다른 것도 준비했죠. 예. 100년 동안의 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여러분 하루를 가져가면 여러분들 반반이죠. 한 53%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쭉 올라가는데요. 보통 한 10년 이상이 되면 93%의 확률을 보여줍니다. 먹을 확률이. 그다음에 15년째 97%, 20년 지나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쭉 타놓고 쭉 가져가면 대부분 다 올라온다는 100% 확률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그런 후지구리한 주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S&P 500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면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 종목이 한번 내가 종목을 보유한 게 좋은 종목인지 점검하신 다음에 주가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겠다. 대신에 이제 이 돈이 자체가 일단 장기 투자에 쓸만한 돈이어야겠죠. 네. 뭐 내일 모레 그 잔금 치르고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한테 많이 물은 게 뭐냐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내일 당장 손절해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이 정말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주식 시장이 너무 좋은 날이다.
그런 날보다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날이 훨씬 길거든요.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좋은 종목을 잘 보유하, 선별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를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엔 개인들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 시점 되면 우리 교수님 한번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는 말씀 안 하십니다.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침이 갑자기 엄청 쳤네. 두 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도 이제 주식 투자를 10년 넘게,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미국 주식을. 네.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두 분은 20년 가까이 한 종목 들고 계신, 쭉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교수님께서 월급 받으면 계속 모아가시는 종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M으로 시작하는 ETF. MGK요? MGK 계속 갖고 왔고, 네. 아마존도 계속 갖고 있죠. 그게 투자한 기간이 엄청 기신가요? 그때 2015년에 처음에 샀을걸요? 저는 팔 마음이 없어요. 앞으로도 쭉 들고 가실 예정이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오늘 질문하셨지만 앞서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그 가장 좋은 열을, 나쁜 열을 그 정 그림 보여주시면 요 전표 네. 보여주시면 이게 10년 동안 얘기하는데 작년 거 있죠? 네. 작년에도 2003월 23일서 지금까지 지금 80% 올라갔잖아요. 딱 같은 기간이에요. 열을 들 필요 없어요. 가장 좋았던 닷새 있죠. 예를 들어 3월 24일에 주가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기분 나빠. 이제 내 인생에 주식이 뭐이냐. 다 팔았어요. 어떤 날은 또 8월 며칠 날이 완전히 그 직전 고점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이제 다 왔다 팔았어요. 그 다음날 올라갔거든요. 그럼 딱 닷새를 빼잖아요. 닷새를 뺀다고 생각해봐요. 보세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작년에 수익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계산법을 하시면요. 그만큼 주식을 타이밍으로 보면 어렵고요. 아까 네. 저번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좀 영끌을 얘기하셨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답이 없고요.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자체 방송하는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 말하면 스타벅스요? 내일 빠질까요?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 전 세계 누구도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5% 올라간지 10% 올라갈지는 전화 보문장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과거의 통계잖아요. S&P 500이요. 1926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 올라갔고요. 보여드렸다시피 리만사태형이 연평균 15% 올라갔잖아요. 좋다 이거죠. 15% 너무 많으니까 과거 평균 10%만 보자 이거죠. 10% 올라가면 정확히 7년마다 더블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대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그 이상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투기예요, 투기.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이 산 종목 그 20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투기적인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밸류가 있는 종목을 사야 한다, 펀더멘탈을 보고 사야 한다, 길게 보셔야 한다라고 100번 말씀드려도 저희 이야기보다는 그런 자극적이고 뭔가 단기적으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자꾸 사셔서 성공하시면 좋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제가 이제 한 3, 4일 전에 요걸 바가지로 먹은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3프로에서 제가 네. 요걸 진짜 많이 먹어갖고 네. 아마 우리 주제가 뭐였는데? 예,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딱 처음에 나와서 한 말이 뭐였냐면 그런 매크로가 다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들한테 무슨 금리가 어디 올라간다, SLR 얘기하고 뭐 그런 게 무슨 소용? 어차피 종목은 다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날 좀 화가 났었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글을 올리는 거죠. 아, 이분은 말 잘하네. 그다음에 엄청난 인사이트 얻었다 하고 나서 20개 종목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종목, 관련된 종목이 예,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80%가 다 저번에 그쵸? 보였지만 신규 상장 종목, 스펙 종목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실제 투자에 예, 연결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뭐 하러 봅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네. 경제가 어떻게 영향 미치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책이 어떻고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인프라 얘기하면 인프라 관련주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나와 다 얘기하면서 다 느끼지만 안 근데 안 사는 거. 이거 도대체 솔직히 잘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막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방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수님하고 저 방송을 보시려고 그러면 네. 그런 분이 아닌데 보셔봤자 귀찮죠. 듣기 싫고. 근데 아 장호석 본부장 말처럼 좀 주식을 진득하게 가져가 있다는 분들한테는 최상의 콤비가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정말 그 매크로적인 걸 쫙 분석해서 지금은 뭐 금리가 이런 추세니까 우리는 뭐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트레이더들 그리고 증권사에서 맞아요. 정말 네. 그걸 업으로 하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로직을 짜고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기가 너무 너무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어렵죠. 네.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종목 오래 가져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금리가 2% 올라가면 주식 다 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1.2 가면 주식 막 살 겁니까? 없던 돈 끌어다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제가 보기에 그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올라갈 종목 뻔하게 다 알거든요. 뭔지. 금융주 에너지 아닙니까? 네. 근데 안 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한데 아, 오늘 제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네. 우리 늘 내겠다. 누가 교수님이 네. 저는 도와주는 분이고 토스하시네요. 하여간 제가 네.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교수님.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 투자가 분들 특히 서학개미하고 여하튼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해보셨던 분보다 안 해보신 분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500배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기업부터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이폰 쓰고. 쓰신 분이면 애플 그거 한 주부터 시작하고 나서 공부를 하시라. 네. 제발 모르고 옆에 사람 친구 정말 친구끼리 주신 얘기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저도 사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제 개인 채널에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요즘 정말 다양한 많은 채널들이 생겨나고 그거 보면은 이런 종목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맞아요. 걸 많이 소개를 해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두 분이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저희는 꿋꿋이 나가고 있죠. 예, 저는 이게 그냥 뒷짐지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지금 투자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좀 자각하시고 그런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체크해볼 경제지표나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4분기 GDP 네. 예, 보셔야 됩니다. 네. 확정치가 나오는 거니까 4.1% 선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71만 건, 6자는 좀 보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요, 카니발 나오는데 글쎄요, 크루즈가 어떨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또 레스토랑이 얼마나 열릴지 다른 레스토랑 실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저는 저 다른 레스토랑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예상치를 어떻게 발표할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두 기업에 대한 예상치가 매우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비태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전망치죠. 그런 게 잠깐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이제 게임스탭이 많이 빠졌거든요. 바로 게임스탭이 그랬어요. 물론 실적적으로 못 나왔지만 전망이 어두웠거든요. 그런 거 본다 그러면 게임스탭 어제 한 33% 하한가 맞은 거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레스토랑은 그나마 조금 경제 재개에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어요. 저희하고 좀 인연을 맺으려고 그러면 이 7일 체험하시고 쭉 가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저희가 서버가 좀 불안해갖고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복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들어오시면 왼쪽에 메뉴가 보이는데 거기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미주미를 시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끝나고 나면 0.1% 쑥 올라가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명 안 하시니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정말 좋은 영상이 오늘 올라가는데 오늘 17시에 7시에 19시요. 19시에 7시죠. 7시에 어려운 주식시장의 4월에 매수해야 할 종목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네. 정말 좋은 종목들. 일단 재무제표가 아주 건전하고 그 다음에 향후의 실적이 급증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한 몇 시간, 두 시간 했을까 저희가? 한 시간 반이고요. 오늘은 저나 장수범뿐만 아니라 이 미주미초이스 같이 하는 우리 김인준 대표 나와서 종목 어떻게 찾는 법까지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 시간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좀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함께 언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7시 그 저희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저희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통해서도 키움증권에서 후원하는 월간 미주미 행사이기 때문에 7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미인주 AI가 발굴한 미인주 오늘은요. 트랙터 서플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자주 맞습니다. 언급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 트랙터 서플라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농기구도 만들지만 그다음에 비료, 사료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좀 올라가는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기 추세가 단기, 중기, 장기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200까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농촌 관련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보통 케이블 TV에 농촌 아니 산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인. 자연인이다. 자연인. 나는 자연인. 키스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네, 그런 거 좋아하는 회사,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고주의 시간 US 스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또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